네,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경남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아예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고 이런 청원서를 국회에 내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들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법 개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급식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사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려 17개월에 걸친 무상급식 중단 사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교육 현장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이 맞설 경우 무상급식 제도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어정쩡하게 봉합된 이 사안에 대해 이번엔 경남교육청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61만 명이 넘는 법 개정 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이 서명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학교 급식 법 개정으로 나아가기를. 이 자리에는 더민주에서 김경수, 민홍철, 김두관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새누리당과의 개정 학교급식법 공동 발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함께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의 핵심은 현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급식 예산 지원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분담 비율까지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도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61만 명이 넘는 서명자의 야당 정치인의 대대적인 가세. 일단 학교 급식법 개정의 첫 단계는 힘이 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대편인 홍준표 지사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상철입니다.